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그 고민하시고 힘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식당을 중심으로 잘안 되는 식당 이유가 있었네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 그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시고 권리금도 없어지고 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고 또 어렵게 그 직장 생활 하시다가 받은 퇴직금도 거의 다 날리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수매가 식당입니다. 자영업의 위기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구조적인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독립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정말 그 월급쟁이 생활 평생에 한 3년밖에 못했고, 뭐, 매번 그 사장하고 싸우고 이래 나오고 했지만, 우리가 유교 문화 중에 잘못된 게, 이제, 갑질을 이런 게 유교 문화에서 왔다고 보는데요. 내가 월급 주면 내가 상전이다, 이런 방식 있죠. 옛날에 그 노비, 월급 주는 그 직장인들을 자기의 노비로 생각하는 그런 일부 몰지가 간 형태의 뭐 요새 뭐 그룹 회장들 많이 혼나고 있지만 더 엄청 혼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한 갑질 문화가 굉장히 그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살도 하고 또 자기가 자영업 한다고 뛰 나와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뭐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참고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그 자영업 비율이 그 일본이나 그 유럽 그 구미 선진국보다 너무 비율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정말 더럽다. 내가 깨지, 뭐, 망하든 어쨌든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너무 쉽게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하려니까 아주 전문적인 부분은 또그 대기업이나 그큰 회사들에서 다 이미 장악을 하니까, 아, 식당 하면은 굶어 죽진 않겠지. 아닙니다. 식당 하면 굶어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집에서 밥해 먹으니까 그걸 조금만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면 그냥 뭐, 밥 남으면 내가 먹고, 식당에 가 남은 밥하고 반찬 먹으면 굶어 죽진 않겠지. 굶어 죽게 되는 이유가, 자, 살인적인 임대료가 필요하지,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인건비 나갑니다. 그죠? 뭐, 재료비야. 많이 나가면 또 적게 나가면 적게 들지만, 이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제일 중요한데, 그 자영업하는 식당 사장님 중에 몇 분의 1은요, 자기가 음식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택하는 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본사에 다 해준다 이렇게 광고하고 하니까 그냥 쉽게 프랜차이즈. 그것도 뭐 적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나 본죽 같은 거 하면 몇억 이상을 돈이 드는 거 아죠. 최하. 그리고 또 목이 나쁘면은 또그 가맹점 가입하는데 심사에서 또안 해줘요. 목이 좋고, 예? 이미 알려진 브랜드로 하면 저 실패율은 좀 적겠지만 예, 인건비하고 임대료에다가 예, 재료비는 내가 밑으로 쓸게요. 이 가맹점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식당뿐만이 아니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점 본부에서요. 사실은 웬만한 자영업자들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것도 지금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돈 들여가지고 가맹점 물건 그 프랜차이즈 그 재료 가지고 사다 쓰는데 그 재료가 시중보다 싸냐면 싸지도 않고요. 제가 이러한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옛날에 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한 4년간 개봉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주인이요. 옛날엔 식당 주인이라 했고, 식당 대표라든가 사장이란 말 거의 안 썼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제가 그 식당 할 때가 한 30년 전인데 굉장히 그좀그 멸시받는 업종이었습니다. 사장이라 안 하고 주인장 이래 부르기도 하고, 뭐 그건 관계없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의 사업이 돼가지고 너무,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뭐, 주중에 그 지상파 방송 드라마 있죠. KBS나 SBS나 MBC 보면은 거기 밑에 광고주예요. 여러분들 조마루 감자탕 이런 거 들어보시죠. 그게요. 삼성전자 옆에 막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 광고비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가면 조마루 본사가 그렇게 광고를 할수 있을 정도로 크면은
조마루 감자탕 체인점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이제 좀 싸고 그런 등뼈 구에다가 좀 그 마진 부채가 또 체인점에 또 보내주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은 게 뭐 수입 그걸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가맹점에서 또 갑질하는 게 또 광고비도 일부 모으기도 하고 재료에서 남고 또 용기도 또 뭐 치설할 때 인테리어 할 때 또 벌고 그래서 결국 서민들이 식당하는 분들은 가맹점 본부에 뺏기고 임금이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또 임금이도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요 막 여러 가지 편법을 써요. 또 일주일 이상 일시키면 뭐 주유수당 이런 걸 줘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도 이틀씩 쪼개가 또 하고 그러니까 알바하는 학생들도 고민이에요. 한 군데 주고 하면 되는데 월화는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수목은 또 어디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특히 요식업 종사자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큰 이유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수맥 탓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맥 탓으로. 제가 그 2만 군데 이상의 그 수맥 감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중에 한 70%는 그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시설이고 오피스텔 이런데 한 30%는 상가인데 상가 중에 90%가 식당을 제가 수맥 그 검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수맥이 있으면요. 자, 이제 가게가 일단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가 주방이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수맥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수맥이 없는 데를 A라고 수맥이 있는 데를 B라고 B군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겹살 집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삼겹살이 보통 뭐 150g에서 한 180g, 많이 주는 데는 200g인데 200g 주는 데는 잘 없죠. 자, 삼겹살 집이에요. 손님들이요, 여기 앉은 사람들, 예, 수맥 없는 데 앉은 사람은 여기 뭐 남자 4명이 한 6, 7인분 먹어요. 6, 7인분. 6, 7인분 먹고 소주 5, 6병 정도 먹어요. 남자 4명이 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을 여기다 앉혔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똑같은 사람인데 4인분 먹어요. 4인분에 소주 3병. 3병 먹고 어디 2차로 가자 이렇게 일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맥이 있으면요. 입맛을 칼칼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 팔을 불안정하게 시키니까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오래 앉아있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재밌는 게 주방에 일을 하는데 여기 둘이 일을 하고요. 여기 한 명이 일을 한다 하겠습니다. 또 주방에 수맥이 있는 데서 또 수맥이 많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피로도를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면은 훨씬 피로도를 적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맥이 있다 하면 결론적으로 손님 1인당 매출이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방 직원이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아지. 그 다음에 손님들이 짜증을 잘 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맥 없는 데 있는 사람은 이제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빠가 종업원이 못 갖다 줬어요. 그럼 자기가 아, 바쁜가 보다 하고 이 집 잘 되네 하고 정수기 가서 물을 떠가 먹어요. 근데 여기 똑같은 사람 여기로 옮긴 오면은 저것들이 손님을 무시하나? 어? 왜 내가 물 갖다 내 안 갖다 주냐고 큰 소리로 화를 내요. 왜 물 안 갖다 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는 이유가 수맥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입맛을 깔깔하게 합니다. 입맛을 깔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여러 경험으로 이제 또 뭐 이런 경우도 괜찮지만 또 더 최악의 경우는요. 이런 데는 아마 그 들어가서 보통 대부분 업종들이 들어가 못 견디고요. 망하거나 걸리기 많아요. 자, 수맥이 이렇게 한 줄이 흘러요. 이 방향으로. 근데 여기 또 수맥이 또 흘러요. 네, 교차로. 이 방향으로 흐른다. A 수맥이 흐르고, 또 여기 B 수맥이 흐른다. 이 지점에는요, 거의 손님이 앉으면 그냥 굉장히 짜증이 나고 절대 이 자리에 안 앉아요. 여기는 조금 낫죠. 조금 낫지만,
여기는 교차 수맥이라고 이 망사 무늬로 형성이 되죠. 이 그림이 이렇게 망사 모양으로. 이걸 이제 교차 수맥이라는데, 이 교차 수맥이 있으면은 신혼부부들이 애기도, 여기서 자면서 애기도 안 생기고요. 그래서 식당, 저 영세 식당도 보면 그냥 쉬는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손님도 없고 하면 좀 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 식당 가면 이걸 많이 알려 주는 게 이 수맥들 작성하고 뭐 어떻게 바닥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쉴 때, 낮잠 잘 때라 여기서 자라. 그 손님들이 오면은 여기 말고 이 테이블 쪽으로 먼저 안내를 해라. 손님이 다 차고 할 수 없으면 이쪽으로 안내를 하는데, 이 여기도 이제 여기서 시작이면 여긴 약하거든요. 수맥이 약하고 여긴 중간이고 여긴 강하다. 그러면 요 약한 쪽에 먼저 앉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목이 좋다는데 목이 제일이 아닙니다. 목에서 수맥 없는 목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매봉역 부근에서 실제로 있은 일인데요. 그 사례를 하나 잠깐 이야기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봉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매봉역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유명한 이 먹자골목이에요. 먹자골목. 그런데 여기 조그만 서서갈비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조그만 서서갈비집이. 서서갈비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연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하는데 나산백화점에 그 양품 샵을 양품샵을 두 개 가지고 있다가 나산백화점 부도나는 바람에 완전히 두 사람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또 한 10평도 안 돼요. 그 또 드라무통에 서서갈비를 했는데 이 건물에 가보니까 수맥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맥이 없었다고. 수맥이 없으니까 처음 식당을 해도 또 부부간에 부인은 첼로 연주자인데 이래 같이 주방일도 보고 이래 부부간 열심히 하고. 제가 출판사를 그때 그 매봉역 부근에 그 포이동이라는 데서 출판사를 해가 이제 직원들하고 맨날 같이 점심 먹으니까 그 가보니까 음식만 또 그런 데 괜찮고 또 편한 거예요. 그래 부부가 쩔쩔 매면 우리 여직원들 뭐 컵도 날라다 주고 음식도 날라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러다 한 2, 3년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형동생하게 됐어요. 근데 요 건너편에 요거가 한 8평 정도 됐는데, 8평.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건물 주인이 여기 한 30평 됐어요. 한 2년간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식당을 했는데 한 5번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하니까 수맥이 이렇게 흐르고 하나뿐이 아니고요. 또 수맥이 또 이렇게도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 수맥 속에 있어가지고 그때 뭐 보통 30평 정도면 권리금 한 1억 할 텐데 권리금 하나도 없는데 그 사장이 건물주가 이 서서갈비 사장한테 자네 열심히 하는데 손님도 좀 많고 하니까 우리 건물에 들어오라. 그 월세가 150인데 한 70에 주겠다. 자기는 이제 그 가게가 노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보자. 이렇게 뭐 교차 수맥이 있는 거예요. 그거 된 겁니다. 왜? 교차 수맥이 있으면 우선 권리금 세이브 하죠. 그 수맥 차단만 해보면 이게 수맥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러고 바닥에다가 수맥 차단을 다 해줬어요. 수맥 차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저렴하고 뭐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장판값 정도 수준으로 차단되는 방법으로 이 차단을 해줬어요. 해주고 그 서서갈비 하다가 이제 그걸 해라. 흑돼지를 해봐라. 흑돼지. 그 근처에 그 삼겹살 맛있게 하는 집이 없더라고. 흑돼지 구이집을 하라 해가지고 사장을 데리고 지리산에 그 남원하고 뭐 저기 몇 군데를 둘러가지고 흑돼지 농장을 이제 계약을 해가. 그때는 이제 택배 제도가 발달 안 될 때니까요. 지금 한 15년, 20년 전이. 그래, 그 고속버스로 필요할 때 돼지를 한 마리씩 올려주기로 하고. 그래, 이제 수맥 차단을 다 하고요. 내가 또 음식도 하나 개발해 줬어요. 점심용으로. 끝나면 고깃집은 저녁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점심 때는 싸게 해야 그 미끼 상품이 되니까. 흑돼지 제가 사골 있죠. 앞다리. 앞다리 사골 뼈로 가지고 돼지가 통째로 올라오니까 흑돼지 김치찌개를 개발해 주가지고. 점심 때요. 세 번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점심 때 인건비하고 월세까지 다 해결이 되게 됐어요. 그래, 좀 더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돈이 좀 들어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한 1년 조금 더 하고는 내 모르게 팔아본 거예요. 그런데 권리금을 8,6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참 자기가 이제 그 뒤에는 후회를 하는데 한 3년, 4년 하면 몇 억은 치고 나올 건데 그냥 권력을 밀어받고 넘겨버리고 내한테 말도 못하고 나중에 내한테 들켰어요. 그냥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동영상 끝에 내가 사진을 하나 올릴 건데, 그건 울산에 그 7번 국도에 저한테 한양대에서 배운 수강생 여자분이 순두부집을 하나 이제 차리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고, 여기 7번 국도. 유명하죠? 경치 좋은데. 바로 여기 이제 자기 그 저기 시아버지 집이, 허름한 옛날 집이 있은 거예요. 옛날 집인데 뭐 쓰지도 않고 있는데, 요걸 좀 이제 개조해가지고 순두부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보고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봤어요.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교사 수맥은 아닌데. 그래서 어차피 공사해야 되니까 바닥에 수맥 차단을 완전히 그 순도 99%짜리로 이제 이게 차단을 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필요하면 내가 그 위치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용적인 학문으로 제가 인터넷에 아마 이 강의를 올릴 건데요. 자, 식당 구할 때 요령요. 수맥 없는 게 좋은 곳입니다. 목이.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하철 바로 옆에 역세권이라는데요. 여기 만약에 수맥이 지나면은 여기 말고 뭐 안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수맥 없는 데 이어서 하는 게 이게 여기보다 좋은 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령은 여러분들이 식당 열심히 해가 잘 안 되는 요령은 수맥 타신 경우가 많고 수맥이 우리나라 평균 한 70% 됩니다. 첫째는 가게 고를 때 가게 선택할 때 수맥 없는 데를 선택하라. 그다음에 수맥이 있으면 또 장점은 있어요. 수맥이 있으면은 대부분 권리금이 적거나 손님이 적어요. 그래서 적은 권리금들 수맥이 있으면 차단을 하면 됩니다. 차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닥이 다 되어 있는 경우, 바닥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댄다. 고정됐을 때는 손님 방석이라든가 식탁 일부러, 식탁. 너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딱 안 먹죠. 보통 식사할 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대는 부분 테이블 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고기 판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불판이 있죠. 수맥이 있다 하면 손님들이 4명이 앉는다 하면 이 방석 앞 밑에다가 수맥 차단판을 넣고요. 4개. 수맥 차단판을 방석에 넣어주고, 이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이 차단판을 밑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몇 군데 그 노래방, 단란주점, 식당에 제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요 이제 수맥 차단판을 방석에 넣고, 아마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 한 80% 이상 수맥 차단이 먹는 동안에 되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 그 나중에 뒤에 나온 사진을 보시면 이 식당은 고객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수맥 유해파를 차단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이래가지고 한양대 제이름하고 제가 하는 협회, 수맥연구협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은 저 사람이 뭐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는 이제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지금 15년째고 지금 현재 27기입니다. 1년에 2기씩 나가는데 수맥과 팔체질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장병식 겸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란 게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래서 동영상 강의도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통해서 제가 대통령에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새 신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사일 남을 가치가 않습니다. 저도 개봉동에서 4년간 조그만 로바다약기를 해가지고 뭐 꼬치구이도 하고 한치물에도 팔고 뭐 서들이 매운탕도 하고 혼자서 그래 한 4년간 이래 뛰 고생해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식당이 쉬운 게 아니구나. 물론 저는 이제 체질상 막 돌아다니는 체질인데 그게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가 상당히 잘 됐어요. 잘 되고 완전히 그 한 8평에 좌석이 한 24개 정도 됐는데 저녁 때면 거의 다 차고 나중에는 알바생도 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그만두고 다시 출판사하고 또 강의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해결책은
일단 안 될 때 이제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프랜차이즈 분점을 하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제일 먼저 어디 수맥이 있는가 없나 먼저 측정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맥 측정도요 탐사봉이나 추로 하는데 좀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그냥 들고 댕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판단을 해보시고 옥석을 골라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그 저 여러분들 동영상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말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보면 제가 몇 개 무료로 볼 수 있는 동영상에서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볍도록 할게요. 생활수맥 바로 알기라고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면 바로 그 옆에 있을 겁니다. 바로 알기랑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수맥학 개론이라고 요 두 개가 아마 무료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요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식당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수맥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셔가지고 요걸 보시고 꼭 그거 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여기 전화번호도 하나 핸드폰 하셔도 됩니다. 학문이라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큰 학문이라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에 들어가셔가지고 생활수맥 바로 알기나 수맥학 개론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도 많이 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원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식당하는 분이 어영부영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정말 잠 안 자고 목숨 내놓고 또 그 감정 노동자 아닙니까? 그 손님들 온갖 그 속상한 소리에도 참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맥 때문에 억울하게 손님이 끊어지고 손님이 다음에 그 집에 안 오게 되고 하는 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핸드폰 번호는 제가 지울게요. 예. 또 그 개인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일로 해도 저한테 연락이 되고 대통령으로 하셔도 연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재료로 소년단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 금상첨화로 수맥 차단 마음은 매출에 일 매출이 또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거는 제가 거의 식당 한 50군데 이상을 컨설팅을 해주고 또 제가 도움 드린 데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효과를 본 자료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안 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 좀 나쁜 생각이나 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족한테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존재하는 것 이상 돈 많이 안 벌어오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안 되는 식당 이유가 있었네. 가장 큰 이유는 수맥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